몰락한 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은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받은 가정입니다. 무려 짧게는 450년에서 길게는 약 500년 동안 저주받은 가문으로 혈통을 이어와야만 했던 대단히 불행한 한 가정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가정은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야곱이라는 사람의 셋째 아들인 레위입니다. 레위란 말은 연합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7절에 아버지 야곱이 이 아들 레위에게 너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야곱 입을 통해서 저주를 두 번이나 선포했던 특별히 두 형제 시므온과 레위, 이들은 과연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려 모세시대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비극적인 불행한 가문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야곱 아버지, 그는 BC 2006년에 태어났던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시대 때에 레위 지파가 이제 1500년 동안 명문 가문이 되기까지 모세가 태어났던 시기는 BC 1527년 이 모세는 태어났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 시대에 있었던 이 사건으로부터 야곱이 2006년에 태어났다면 1527년까지 약 450년에서 500년 가까이 이 가정은 저주받은 집안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레위라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느냐 하면 시몬 형제와 함께 창세기 34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의 친누이 동생이었던 디나가 겁탈을 당했습니다. 세겜 처장으로부터 겁탈을 당했던 이 사실을 알게 된 두 오빠는 원수를 갚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세겜 처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하는 의식이 있는데 할례를 하라고 말합니다.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할례를 시켰습니다. 할례하면 우리 누이 동생을 당신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세겜 처장은 세겜의 모든 남자들과 함께 할례를 했습니다. 할례는 남자 신체 일부분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사흘째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 시몬과 레위가 세겜의 모든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들을 약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녀자들을 납치를 해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던 아버지 야곱은 시몬과 레위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세겜과 동맹했던 주변의 수많은 부족들이 연합을 해서 이 몇 사람 되지 않는 야곱 가족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에서 추격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었던 야곱은 창세기 35장 1절에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셨던 말씀을 듣고 야곱은 베델로 가족들을 데리고 올라가게 됩니다. 레위라는 이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처절한 약 500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그런 가문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모세시대가 도래하면서 가장 불행했던 저주받은 이 집안이 약 500년 동안 몰락했던 이 집안이 최고의 명문 가문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그 사실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분명 이 자리에는 과거에 우리 조상 대대로 대물림 되어내어온 여러 가지 가난의 대물림,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의 대물림, 여러 가지 대물림이 있을 것입니다. 좋지 않는 불행한 것들을 대물림 받았던 이 가족들 가운데 이 자손이 어쩌면 레위 지파 같이 모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일약 명문 가문으로 바꿔지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무려 약 1500년 동안 이 집안은 가장 저주받았던 이 집안이 최고의 명문 가문에 대해서 1500년 동안 역사 속에는 이 집안을 명문 가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위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게 됩니다. 모세의 사역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진행하는 광야 사역이었습니다. 이 광야를 가르쳐서 신약시대에 와서 성경은
성령 시대가 도래하고 난 후에 성경은 다음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길을 걸었던 이 광야를 가리켜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 말은 영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옮겨오면 모세가 걸었던 그 광야 그것을 교회라고 말씀한다면 오늘 우리가 있는 교회가 광야 교회와 같습니다. 모세는 광야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광야길 진행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 사건 가운데 하나가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게 되면 광야를 진행하고 있는 그들에게 아말렉이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쉴 새 없이 아말렉은 틈만 나면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예고시 쳐들어오는 이 아말렉 공격,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갔던 그 광야를 광야교회라면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지금 광야교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택한 백성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오늘 광야 같은 교회에 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공격이 계속해서 실사입시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아말렉이 어떤 것입니까? 질병의 아말렉이 우리 가정을 괴롭힙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교회의 중직입니다. 일꾼들입니다. 교회 나와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입니다. 계속해서 내 가정에 질병이라는 아말렉이 나를 아프게 하고 공격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때로는 가난의 아말렉이 나를 찌르고 있습니다. 힘들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때로는 자녀가 내게 근심의 아말렉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말렉이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습니다. 사방을 돌아봐도 나를 공격할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 모세 광야교회 담임 목사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사건이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하늘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산 아래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모세 팔이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팔이 피곤해서 내려옵니다. 이때 옆에 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7장 12절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산 위에 세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데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후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세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는 것을 보고 모세 팔을 붙들어 올려버렸습니다. 모세 팔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세 사람 팔이 하늘 향해서 올라갑니다.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두 사람 가운데 아론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출애굽기 4장 14절에 이 아론이 바로 저주받았던 레위 집안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 팔 붙들어 주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단임 목사 팔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그 사람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론은 저주받은 집안의 레위 사람이었다고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때에 이 광야에 장정만 몇 사람이냐면 60만 명이 있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60만 명 가운데 두 사람이 모세 팔 붙들어 올려줍니다. 두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날 광야 교회 담임 목사 모세를 돕는 중직자들입니다. 오늘날 교회 직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2015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화강교회는 수많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이 봉사하고 헌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2016년도를 책임지고 화강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많은 직분자들, 일꾼들을 세우신 날입니다. 참으로 2015년 어느 자리에서 수고하셨던 참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 눈에 눈물 겹도록 감사한 그런 분들의 모습이 제 눈에 선합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이 있었기에 화강교회는 오늘날 우뚝 설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도 들었을 것입니다.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가사 일도 돌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회의 시간에 쫓겨서 많은 헌신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또다시 기대합니다. 2016년도에 새로 세우시는
하나님 일꾼된 사랑한 우리 화강의 가족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행운이 여러분의 주심 축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강조합니다. 아론이 되십시오. 훌이 되십시오. 주의 종 팔을 붙들어 하늘로 올려주는 이러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 속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팔을 붙들어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어서 그 다음 절에 아말렉을 이기게 하십니다. 누가 이기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언제 이기게 하십니까? 담임 목사 주의 종과 재직들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광경을 보시고 바로 아말렉을 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17장 14절은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 그리고 기념하라. 외우라. 들리라. 이 들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말을 퍼뜨리라는 것입니다. 소문을 내라는 것입니다. 사방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석을 쪼개시고 하늘에서 만나 내리실 때 책에 기록하는 말씀 없습니다. 기념하라는 말씀 없습니다. 예우라는 말씀 없습니다. 들리라는 말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을 쳐서 이기신 이 사건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책에 기록하는 말씀은 역사에 남기라는 것입니다. 대대로 대대로 이것을 남겨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리라. 이 사실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암말렉을 이기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배후에 어떤 사건이 기록될까요? 모세 광야교회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한 아론 훌이 발붙들어 올린 것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대단히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17장 15절 오늘 암말렉 이 전쟁사를 기록하고 있는 마지막 결론이 어떤 것입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요한 니시라고 말합니다. 요한 니시라 말은 정확한 번역의 뜻은 요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요호와는 나의 승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 요한 니시 니시 찬양 많이 합니다. 입으로만 떠듭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요한 니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실까요? 주의 종과 연합해주는 사람, 주의 종과 하나가 되는 사람, 주의 종과 한몸 되는 사람, 마음이 하나입니다. 오늘 아론과 훌이 모세 팔 붙들어올 때는 주의 종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서야 합니다. 이럴 때 오늘 여기서 이 사건에서 주목하는 것은 세 사람이 팔 붙들어 올려줬을 때 하늘 향해서 손을 들 때에 그들은 한 마음이 됐고 한 몸이 됐고 연합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삽니다. 담임 목사가 삽니다. 아론 훌이 살아납니다. 산 밑에 민족이 살아버립니다. 그 산 밑에는 아론의 가족도 있었을 것이고 훌의 가족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들이 살아납니다. 한국교회가 건강하려면 주의 종을 연합해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주의 종과 연합하는 사람 어떤 축복 받을까요? 성경은 출애굽기 17장 사건이 지나고 28장이 왔습니다. 무려 10장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때에 세계 최초로 세우신 제사장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누구냐면 아론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아론을 제사장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그 아들들도 대대로 대대로 제사장이 되게 하라. 제사장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인데 당대에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에 역사는 약 1500년이 흘러갑니다. 무려 1500년이 흘러가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에 관해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요 그 어머니는 엘리사벳인데 아론의 자손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주받은 지파 이 레비 지파에서 태어났던 아론 주의 종 발붙들어 올렸던 이 아론을 통해서 1500년 이후에도 그들은 제사장 집안으로 명문 가문이 되게 됩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할까요? 레위 지파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오늘 성경의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또 한 사람 모세 팔을 붙들어 올렸던 아론 옆에 있던 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사람은 공통점은 하늘에서 불거리 내린 적 없습니다. 능력 행한 적 없습니다. 후리라는 사람은 성경 전체에서 이름만 몇 번 등장할 뿐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무엇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모세 팔을 붙들어 올려주었다는 기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올리셨습니다. 성막을 짓는 모든 이야기를 40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내려갈 때에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3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 너는 유다 지파 훌의 손자 부살레를 지명하여 하나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며 그리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며 여러 가지 재주를 그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 받습니까? 손자가 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모님들 가운데는 이제서야 자녀가 태어나서 장성해서 또 가정을 갖습니다. 가정을 가지면 그 자녀를 통해서 또 자녀가 태어납니다. 손자, 손녀가 되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을 때 그 손자, 손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대단히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손자, 손녀로 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이것이 한결같은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의 바람이며 소원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손자, 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훌 할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담임 목사 손을 발을 붙들어 올려줘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기도로 우리 교회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것을 제가 감사할까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40일 어느 주일 정도 하기 힘든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연세가 70이 넘었습니다. 작년에도 40일 하셨는데 이번에 또 40일 하셨습니다. 주의 종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분이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던 사리사욕을 위해서 금식하신 것이 아니라 40일이면 사람 죽습니다. 40일 완전 금식을 하십니다. 청년 같은 그런 기력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화강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향해서 우리 화강교회는 뻗어나갈 것입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레위라는 이 집안은 계속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론이 출애굽기 17장에 모세 팔을 붙들어 올리고 난 이후에 레위의 이 집안 계속 소개됩니다. 레위기를 넘어서 그리고 민수기 시대가 왔습니다. 민수기 1장 53절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모세를 통해서 짓게 하신 후에 하시는 말씀이 레위인은 정거막을 책임질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거막은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최초에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집이 정거막입니다. 성막이라고도 말합니다. 장막이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날 복음적으로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가르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 레위인들에게 맡기십니다. 주의 종과 연합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교회 일꾼 세웁니다. 정거막을 책임지란 말은 여러 가지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진 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할이 다 다릅니다. 마치 한 사람의 몸속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듯이 그 지체가 하나가 될 때 완벽한 사람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레위인들 하나님이 성막을 책임지라 했더니 일곱 가지 축복을 하나님 일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2015년대 그리고 그 이전에 수고하셨던 우리 화강교회 없어서는 아니 될 가장 소중한 일꾼 대신 직분자 여러분 그리고 2016년도를 이끌어 가실 우리 화강교회 직분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오늘 레위가 레위인들이 정거막을 책임졌던 그들에게 주시는 일곱 가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민수기 1장 47절에서 4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정거방을 책임진 그들에게는 하시는 말씀이 열두 지파 가운데서 레위인은 개수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개수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룹니다. 전쟁을 치를 때 전쟁터에 내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자 나이 20세에서 50세까지 개수한다는 말은 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수기 1장 3절에 보면 싸움터에 나가는 사람들을 개수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계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냐면 오늘 하나님이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일꾼들에게는 전쟁터에 내보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이 바로 무슨 말이냐면 전쟁터는 어떤 곳입니까? 죽는 자리입니다. 부상자가 속출합니다. 피 흘리는 곳입니다. 취급받는 곳입니다. 싸움하는 곳입니다. 오늘 복음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진 사람은 집안에서 싸울 일이 없고 전쟁할 일이 없으며 피 흘릴 일이 없으며 이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레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1장 51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에게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니 하나님께서 성막일을 하는 오늘날 복음적으로 교회 일을 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사람들로부터 괴롭힘 당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막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레위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집에 하나님이 그곳에 만나주시는 그곳에 예배하는 그곳에 레위인들은 항상 그곳에서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진 중앙에 있을지며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레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시든지 여러분이 센터에 서 있는 중심 인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편의 드라마를 봐도 주연, 조연, 엑스트라가 나옵니다. 주연은 드라마가 시작되면서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주연은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주연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교회 일꾼 되십시오. 충성스러운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비웃고 그 전하는 말씀을 멸시하고 주의 종을 욕을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만회할 수 없도록 하시겠다 했습니다. 회복이 안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종을 욕을 하고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성도와는 구원 관계입니다. 믿음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고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깨워서 그 시간에 여러분에서 기도시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을 향해서 욕을 하고 돌멩이를 던진다면 이것은 엄청난 비극이며 하나님 보실 때 이러한 사람은 만회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회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서로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해해주는 이런 관계가 될 때 교회는 건강하게 바로 섭니다. 잘못된 것 지적할 수 있습니다.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판으로는 비판이 되지 말고 그것이 보이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교회가 병들지 않고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 3장 12절에 하나님의 성막을 책임지고 있는 이 레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 것이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지금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 다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레위인들만 가르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레위는 내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교회에 일꾼된 사람은 특별한 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이래 일꾼 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여러분께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대에서 조상들부터 흘러내리던 이 좋지 않는 것 다 끊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에 올인하십시오. 똑같은 시간을 교회에서 투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있고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도를 해도 형식적인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 시간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허무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값진 시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 레위인들에게 받은 축복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받았던 이 레위 집안에서 제사장 되었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누구에게든지 축복을 해주어라. 축복을 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니. 바로 축복권을 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씀합니까? 교회, 레위 사람 같은 일꾼된 사람에게, 충성스러운 일꾼, 이분들에게 그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신명기 3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인들에게는 재산을 풍족하게 해주신다 했습니다. 재산을 풍족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일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러한 것을 구하지 말라. 이러한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즉 너희는 먼저 그 의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더해주리니.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내 집안에서 최고의 명문 가문 된 바로 그 가문이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2016년도를 기대합니다. 반드시 가장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 되셔서 가장 축복받는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